소리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씹다 벗었다 벗었다. 띠로롱 띠롱 또로롱 또로롱 뚱. 자 가보자고요. 아, 이제 마기광 여러분 하이요.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말파이트 좀 유행이죠. 첼투에도 말파이트가 좀 자주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심지어 전체 검색 사이트에는 표본이 OP로 잡히더라고요. 말파이트 상대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파이트가 아마 미드로 올 것 같아요. 스왑을 해서 맞춰서 말파이트 라인을 제가 간다고 했는데 제드 카운터기도 해요. 말파가 뭐 트린이나 잭스도 말파가 잘 이기고 그 굴렁쇠 굴리기? 그거를 이제 실드로 씹기 때문에 딜교환이 어느 순간부터 질 수가 없어요. 뭐 챌린저 말파든 뭐 마스터 말파든 똑같아. 그냥 개바르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1레벨은 퀴즈고 밉니다. 뭐 트위치가 견제 하든 안 하든 완전 똑같은 구도가 나와요. 이 타이밍에 미니언을 때렸어. 여기서가 선택인데 저는 작살 찍는 걸 좀 더 선호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실드 찍어버리고 그 굴렁쇠 무시하고 게임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W 그냥 찍고 W 쓰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상대가 저거 쓸 때마다 그냥 실드 누르면 됩니다. 아주 쉽죠? 굴렁쇠 굴러오는 거 보고 반응 못하는 유저는 거의 없어요. 정말 그 굴러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고 누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계속 그거 맞춰서 불 스택 맞춰가지고 저 말파 패시브 방어막이 안 돌게 하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 파이크랑 같이 오나 본데 이거. 아 까비. 아 말 저 바위 펀 그 애 주먹 에어본 맞았으면 저것도 잡았을 텐데. 까비요. 트위치가 영향력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파랑 1대1 세워놓으면 좋겠다. 서로 안 오고 물론 뭐 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아 나이스. 말파이트 풀 뽑았고 어? 나이스. 말파 녹음 노플. 저 이퀄 있고 풀 도니까 다음 한파 싸우면 엄청 세거든요. 기본적으로 말파이트보다 규전력이 훨씬 세요. 그 궁 한 방 꽝 그거에 막 연계당해서 터지는 거 아니면. 가고 있긴 한데 무조건 상대보다 먼저 돌아다니면서 영향력 끼치고 웨이브 푸시 주도권 잡고 말파이트 상대의 최고 기본이에요. 기본 이퀄 말파 이거 깬다고? 궁으로 도망가야 될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이스! 다행이다. 나이스! 다행이다. 어찌됐든 이득이긴 하죠? 말파 궁 없는 상태라 추가로 뭐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고 방금 말파이트 플래시 그 좀 돌멩이 던지기 했으니까 나이스! 잘했다. 잡았죠? 전기 주돌이 빠지는 거 기다린 거예요. 요즘 벨트로 갑니다. 저 마관템 트리가 예전보다 효율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질문은 이제 관통템 효율이 좋아서 관통템 위주로 간다.
싶긴 했는데. 아, 그래도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얘 캐넨 안 잡는 거 말고 여기서 버티면 이퀄이 없어가지고 플래시랑 안 버텨졌을 것 같고. 아, 까비. 가고 있다. 나이스. 다 뺐다. 힐이랑 캐넨 필살기 다 뽑았죠? 캐넨 플래시는 진짜 필살기라 이건 기분 좋은 일이고. 나이스. 미드 이즈리얼 먹게 두고 전 바위 한번 커버. 와, 아니 근데 작살 두 방 맞추니까 진짜 세다 나. 아, 이건 못 잡겠다. 아, 좀 못했다. 아, 좀 못했네. 그냥 집 안 찍고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와. AP라서 땅 찍기 좀 세네? 나 솔직히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뭐 이득이긴 한데, 유리한 입장이라 더 일방적으로 이득 보고 싶은데, 파이카가 이동기를 먼저 써줘야 되는데. 살짝 붙어주고. 가지고. 상대가 불리하니까 한번 찔러봤나 본데 어림없지. 잡아주고. 마방이 있으면 안정빵이긴 한데 또 근데 고민돼요. 조냐 갈까? 조냐를 좀 잘 써보죠? 조냐로 가자. 말파권은 플래시로 피하면 되지, 그죠? 조냐 반응하든가. 아직 그 정도 할배 반응 아니니까. 잡았나? 나이스. 잡아주고. 타워 박마저가 이제 70, 70이라고 뜨잖아요. 근데 미니언 없을 때 가서 확인해보면 박마저가 진짜 높아요. 어라? 아, 네, 이거죠, 이거죠. 아, 가능피해 60, 이게, 옛날에, 옛날 거랑 헷갈렸는데, 죄송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게 박마저 수치로,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퍼센트 데미지 감소로 뜨네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나 뭐 웬트 치다가, 씨. 망할 뻔. 나이스, GG. 어때요? 말파이트 요즘 핫한데, AP 말파 많이 나오거든. 진짜 많이 나와요. 지금, 뭐, 통계 사이트 표본에 보면, 말파밖에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일한 OP 챔프거든요? 요렇게 상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면, 유일한 OP로, 52.5%. 그리고 이제 픽률 뭐 한 9.6% 밴율 7974 뭐지? 아무튼 네, 뭐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상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굴렁쇠 굴리는 거 실드로 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량 한번 볼까요? 낭낭하네요. 나이스.
캐리? 귀여운 놈들. 그리고 굴렁쇠 굴리는 거 씹어주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푸시하기, 말파이트 패시브가 안 차게끔 계속 견제해주기, 그리고 먼저 한 턴 더 빨리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방금판처럼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다 보면 럼블이 더 잘 크게 돼 있어요. 방금판이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 매판 나오는데 성장빨로 압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관템 많이 써주고.